안녕하세요. 천안길 디자인 미술학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정물 소묘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구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잘된 사례를 선택해서 저희 중동부 고은쌤 직접 정물 소묘하는 시범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물 배치를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 가장 앞에 있는 나이키 모자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주제부 외에 좀더 앞에 있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자 재질은 천 재질이기 때문에 천의 이제 실밥의 느낌을 최대한 연필 맛으로 살리면서 명암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명암을 잡을 때에는 다른 주변에 있는 정물들하고 배치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톤만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덩어리도 잘 잡아야 하고, 형태력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묘사의 부분이라든지 가장 주목시킬 수 있는 주제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보통 이제 본인이 잘하는 개체를 주제부에 놓는데 좀 묵직하고, 명암도 확실하게 잘 잡을 수 있는 것, 혹은 아니면 좀 어둠이 좀 많이 잡힐 수 있는 것을 조금 선택해서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명암이 좀잘 예쁘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수록 주목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좀 명암이 어둡고 앞에 포인트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밝은, 그래서 흑백의 대비를 조금 선택을 해서 좀 배치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항아리 같은 소재는 은은하게 비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주전자라든지 소화기, 항아리 이렇게 큰 물체를 묵직하게 명암을 잡는 부분에는 물체를 반사되는 부분을 좀잘 그려주면 훨씬 더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항아리 같은 소재는 명암을 좀 진하게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국화처럼 하얀 소재를 좀 대비 효과를 조금 주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조금 있게끔 만들어주고 좀 명암의 대비를 세게 잡음으로써 좀더 자신에 대한 그림을 좀더 주목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아이들이 꽃잎의 묘사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뭐 장미, 국화, 해바라기 등등 여러 가지 꽃잎들을 많이 연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주제부 항아리에 있는 묘사 다음에 앞에 이제 보조 역할로 꾸며주는 부분, 이제 비춰지는 부분은 이제 감을 선택해서 이제 묘사를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항아리에 이제 뒤에 이제 접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잘 떨어지면서 효과를 볼지 생각하면서 명암 덩어리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제부 부분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풀리는 원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벽돌을 조금 선택을 했고, 최대한 묘사를 많이 하지 않고 명암도 많이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도대체 원경은 어떻게 명암을 깔아야 하고, 전체적인 배경 채색은 또 어떻게 명암을 깔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천 소재까지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톤 밸런스를 주고, 배경을 주고, 전체적으로 정리정돈하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묘는 형태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해서 원경으로 빠지는 포인트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우개질과 이제 연필로 마무리 작업인데요. 항상 소묘는 지우개질을 하면 저는 연필을 한 번 더 잡아서 좀 더 깨끗하게 보이게끔 정리정돈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은쌤의 지우개질과 이제 정리정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길 디자인 미술학원이었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